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할 텐데, 이 특별한 소식을 잘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 잘 듣고, 이거 안 들으면 너무 손해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손해를 보지 마세요. 알겠지? 이득을 보세요. 자, 제목이 뭐냐면, 6평 범위 한정 2026 컨택트 현장 버전.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걸 풀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6평 범위 한정. 여긴 더 설명할 게 없어. 6평 범위 한정. 2026 컨택트 확통과 미적분을. 그렇다면 확통은 확률까지, 미적분은 미분까지. 이 시즌2의 현장에서 이미 촬영이 된 현장 버전을 5월 17일부터 5월 6월 4일, 6평날까지 무료 교재, 교재는 PDF 플러스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수투 컨택트를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 교재를 입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품절이 될것 같은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택 과목을 6평 범위까지 6평 전에 컨택트를 볼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언제 교재 입고되고 언제 강의 올라와요? 되게 기다렸을 거야. 그래서 이 6평 범위를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6평 대비로 꼭 나올 것 같은 합성함수 관련된 내용을 캐스트로 막 열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컨택트를 2시간 반짜리 강의를 컨택트로 두 번이나 막 열었었어. 캐스트로. 근데 올해는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면, 수원수투 컨택트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컨택트의 문항 구성은 세트로 되어 있어. 나올 문항과 나온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올 문항은 올해 수능의 나올 문항이야. 그리고 나온 문항은 이 유사 개념을 이미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놓은 기출 문항이야. 그래서 나오리와 나오니의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미리 푼 나오리를 해설하고, 이와 유사 주제였던 나온이를 분석해주는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완벽한 온라인 버전의 나오리와 나온이 세트를 분석하는 온라인 버전 컨택트는 다시 교재 플러스 개강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6평까지, 6평 범위에 해당하는 그 방대한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완강을 시켜주기 위해서 현장 버전의 나오리만 쫙 편집을 해서, 물론 현장 버전의 문항과 여러분들이 결국 받게 될 온라인 버전의 컨택트 문항이 교집합이 있긴 할 거야. 하지만 현장에, 늘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현장에 미적 최상위반, 그리고 확통 최상위반 친구들에게 강의하는 컨택트의 나올 문항을 전체 공개를 할게요. 싹 편집해서 나올에 대한 해설만. 옆에 교재를 보시면 나온이가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교재의 편집 구성도 온라인 버전하고 조금 다른 게 오르세즈 어프로치 같은 부분은 없어. 좌우 나올, 나온.
노노, 좌측에 나온, 우측에 나올, 요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그대로 올릴 테니 여러분들은 나오는 참고로 풀어보시고 안 풀어봐도 괜찮아요. 나올이 궁금한 거잖아. 선생님의 선택 과목의 6평 대비 N제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나올 문항을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장 버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워낙 잘하는 친구들, N수생들이 꽤 많고, 1등급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교 1등도 있고, 전교권 친구들도 꽤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수원스톡 컨택트를 풀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온라인 버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리고 특히, 이 현장 버전 안에는, X10이라는 문제가, 매 단원마다 하나씩 또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것도 빼지 않고 다 넣어놨고 해설 강의 다줄 거예요. 나올, 그리고 X10까지 도전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도전하고 해설 강의를 꼭 해설 강의 들어야 돼. 그래야 얻는 게 있을 거야.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했는지, 난 여기서 무엇을 배웠어야 되는지, 뭘 놓쳤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올. PDF로 넣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5월 17일 지금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날 오픈이 되고 OT까지 올라갈 거야. 이때 보충 자료실에 교재를 한꺼번에 올려줄게요. 교재를 한 방에 확률까지 미분까지를 한꺼번에 업로드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운로딩해서 주말 동안 푸세요. 문제 아주 많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제대로 풀어야 돼. 그럼 강의가 언제 열릴 거냐면 5월 20일 월요일에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야. 5월 21일 화요일에 완강이 될 거야. 이미 모두 촬영이 되어 있는 강의인데 편집하는 시간이 아마도 걸릴 거예요, 제작팀에서. 그래서 하루 만에 편집이 모두 돼서 업로드가 되면 땡큐지만 이틀 정도는 최소한 걸릴 수 있어서 이렇게 완강이 된다라는 것. 확통도 미적도 모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나올과 엑스텐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옆에 있는 나오는 개념 에센스나 또는 기출 50선에서 본 적이 있는 문제이거나 낯선 문제, 낯선 기출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도 풀어봤을 법한 기출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참고로 풀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됐죠? 자, 이렇게 6평 범위까지 선택 과목의 현장에서 진행된 컨택트에 나올 문항을 한번 완전히 풀어보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되게 열기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근데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풀어보고 강의 잘 듣고 6평 대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대비 천우신조. 등급 컷 공개. 지금 6평 대비 천우신조 1회, 2회 모두가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고, 1회는 공통 전문항이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고, 2회는 주요 문항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1회, 2회 선택 과목 마무리로 강의를 조금 손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업로드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말 지나고 편집이 잘 이루어져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완강이. 자, 그런데 이 6평 대비 천우신조를 푸신 분들이 선생님,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규나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지? 잘못된 거 있어요? 그건 알아요. 네. 등급 컷 공개는 1회만 해주는 거예요. 그 1위회가 되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천우신조는 늘 알겠지만, 30문항이 실전이 아니잖아. 물론 실전 모의고사지. 하지만 실전이 아니잖아. 실전 모의고사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실전은 아니잖아. 인생은 매번 실전이라고 하지만, 실전은 아니잖아. 6평도 실전이지만 실전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 찐 실전은 수능이잖아.
수능이라는 실전을 위한, 유평이라는 실전을 위한 실무가 돼줘야 되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확 잡아서 너 아직은 좀 채워야 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모의고사로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회만, 1회가 굉장히 컨셉이 달라. 선생님 엔젤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선생님이 그냥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야. 사물학평 대비 천우신조도 그랬으니까. 유평도 마찬가지. 게다가 두 회차를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1회와 2회의 컨셉이 되게 달라요. 근데 어떤 회차는 어떤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풀기 전에 선입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비밀이지만 풀어보면 느낄 거야. 컨셉이 좀 다르다는 걸. 풀어보고 반드시 스스로 오답을 해보고 반드시 단한 문제도 스킵하지 말고 해설을 들어야 돼. 1회 주요 문항 먼저 업로드를 했고 비주요 문항, 선생님 천우신조에는 비주요 문항은 없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주요 문항이야 다. 그 나머지 문항들 모두 촬영해서 올렸고 선택 과목은 지금 강의를 좀 손보는 중이고 2회 주요 문항 올라가 있고 비주요 문항 곧 촬영돼서 올라갈 거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아마 모두 제작팀에서 마무리해서 올려줄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스킵 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으면 안 돼. 선생님이 주고자 했던 모든 걸다 받았으면 좋겠어. 물론 선생님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항상 압도적으로 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중요한 포인트를 잘 설명을 했으니 꼭 들으세요. 비주요 문항은 1.5배속, 2배속이어도 좋아. 스킵은 하지 마. 알겠죠? 자, 드디어 등급 컷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좀 어려웠어요. 그냥 시간을 많이 주고 풀어라 하면 풀수 있었을 텐데 100분 안에 풀어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을 거야. 등급이 많이 낮게 나왔을 거예요. 현장 응시, 지금 여긴 1회고, 현장에서 토탈 200명이 응시를 했고, 200명보다 조금 넘었어요. 200명이 응시했고, 재수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알죠? 다수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고, 1등급 때 최상위 학생, 극상위 학생들도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나온 1등급 컷이, 아, 정답률 워스트 5부터? PPT 순서가 그러네요. 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부터 보면, 확통 미적 선택자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답률 실화야? 그래서 그런 느낌 들죠. 너무, 어떤 면에선 미안한데, 이것까지 알지 못하면 틀려야 돼. 틀려야 되는 거야. 틀려야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고치고, 보완하고, 실전에 가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면 두루뭉술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이렇게 틀자. 이걸 확인하자. 문항마다 그런 것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미적 선택자들도 이렇게 많이 틀렸고. 빨리 넘기자. 등급 컷을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보정 등급 컷이에요. 우리가 늘 천우신조의 표본이 천우신조를 현장에서 보는 집단이 잘한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오는 컷을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보정을 했으나 이것보다 더 낮을 수 있다. 100분 안에 풀으라고 하면 진짜 솔직히. 근데 이렇게 등급 컷을 낮게 보여드리면 아유 어려운 모의고사 풀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선생님은 30문제를 푼다면 30개를 다 틀리는 것이 가장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항상. 그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제작하는 선생님도, 기획하는 선생님도, 제작을 끌고 가는 선생님도, 조교들도, 검수를 하는 친구들도 다 힘들지. 근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뭐 간혹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업로드 해줄게 했다가 며칠 미뤄지고 또 조교들이랑 현장에서 막 굴러가는 과정 속에 조교들과의 소통의 부재로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 하지만 문항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
이것을 강의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아닐까 생각해. 아, 그 부분을 내가 좀더 노력해야겠다, 보완해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30문항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보완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처음 약속한 것처럼 발전하죠, 함께.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끝까지 타협할 순 없어. 그걸 고칠 순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굴려서, 결국 저게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어쨌든, 한 문제 한 문제 타협 없이 만들다 보니, 아, 나이 정도면 된것 같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엔제나, 또는 하프모의 준킬러스팟이나 천우신조를 보고서 너무 너무 상처예요. 아, 이제 좀된줄 알았는데 난 여전히 수학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딴데 가서 붙어 보세요. 거의 이길 걸? 거의 이길 거야. 선생님 캐스트 보면서 알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얼마나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지. 근데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도 많죠.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역전, 반전, 기적을 이루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울며 불며 참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안 봐주거든. 아, 그러면 그런 반에는 좀더 괜찮은, 쉬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를, 아니, 안 봐줘요. 딱 테스트 보고 문딱 닫고 이 안에서 해설 다 듣기 전에 못 나가.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보다 이해 다 하기 전에는 강의 안 끝내. 그래서 강의가 끝나는 시간도 늘 9시에 끝나기로 했으면 10시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풀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 이건 충분히 해봤을 거야. 근데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틀을 깨야 되거든. 깨야 돼. 우리 컨택트에 들어있는 디자인 있잖아요. 컨택트 내부 디자인에 처음에 수투의 컬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 요 컨택트,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컨택트 수투를 내부를 컬러로 했었어요, 컬러로. 근데 사실 수투와 수원하고 내부 디자인 잘 보시면, 이 컨택트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컨택트에서 바라는 게 탈피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난 그릇이 이만하다, 수학적 그릇이. 근데 거기서 요만큼만 사용하고 수능 보는 건 진짜, 그건 너무 아니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그릇을 꽉 채우는 어떤 순간이 오면, 또는 이 그릇이 감당하기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 나는 진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못 푸는 걸까? 나는 여기가 한계일까? 아, 내 유전자는 여기까지야? 요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 그럴 수밖에 없어. 수능 수학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 수능 수학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그 개념들, 그거 절대 타협할 만한 쉬운 게 아니거든. 내 한계에 딱딱 부딪히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야. 우리 컨택트 문제를 풀면 분명히 그럴 거야. 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허. 그래도 몇 개는 풀릴 줄 알았는데, 허.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릇이 다르겠지만, 탁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 안 되겠다 하고 쪼그라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탁탁 부딪힐 때 계속 부딪혀야 돼. 아파요. 고통스러워. 막 좌절감이 와. 그러다가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때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탁 깨진다. 그리고 그릇이 달라져. 어느 순간 딱 깨지면서 그릇이 확 커지는 순간이 와. 그릇이 확 커지는 순간이 되면 어제까지 안 풀렸던, 한달 전에 죽어도 안 풀렸던, 나는 절대 풀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될 거라 생각했던 논리들이 한 방에, 이거 뭐야? 왜못 풀었지? 왜 이걸 이해 못 했지? 일순간에 확 정리가 되는 개안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 순간이 와요.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근데 영원히 그럴 수 없어. 왜? 또 부딪힐 것 같은. 또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막 온다고. 그럼 또 탁탁 부딪혀. 아, 이제는
진짜 내 한계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단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부딪혀서 그걸 깨본 사람들은 알아. 본능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아. 아, 또그 순간이 왔구나. 또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결국은 이 그릇이 달라질 거다. 한 번이라도 그릇을 깨고 바꿔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사실은 수험 생활에 이 경험이 이후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부딪혀서 깨서 내 그릇 자체가 달라지고 내 질서가 달라지는 걸 느껴본 사람은 이후에 어떤 부딪히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이게 결국은 깨질 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내 자신이 바뀌어서라도 해결이 될 거니까, 라는 신뢰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 성장을 할 거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우리 컨택트가 그런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이게 그냥 하나하나 넘어갈 게,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도 없구나. 이 깨고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넘어서고 또 깨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이걸 선생님은 탈피라고 해. 갑각류들이 하는 그 탈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무한대라고 하는 그 탈피. 물론 갑각류들이 탈피를 하다가 죽기도 한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래. 내 자신의 한계를 깨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그 탈피를 해주고 싶은 게 그게 컨택트거든요. 그래서 그 새의 모양에 새가 날아가면서 껍질을 벗는 그 디자인을 넣었는데, 그게 컬러에서 그 색감이 우리 컨택트를 처음 제작하는 곳에서 이 색감을 못 살렸어요. 그 탈피하는 새가 잘안 보여. 근데 그 탈피하는 새가 가장 예쁘게 잘 보이게끔 인쇄를 하는 방법이 그게 흑백이었어. 그래서 수투는 컬러로, 수원은 흑백으로 제작을 한 거야. 조금 이 같은 판에서도, 같은 초판에서도 하루라도 늦게 출판할 수 있으면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는 게 있으면 또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문제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전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의 광팬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아는데 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문제도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선생님 스타일이 오늘 강의 직전에도, 아, 이 문제 진짜 해봐야 돼. 그러면 그 순간에 프린트로 한 문제 추가해서, 교체해서, 라벨지 붙여서 강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닿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문제와는 다르게 디자인의 문제로 색깔이 흑백이어서. 근데 컬러가 또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택 과목 온라인 교재에 들어갈 때는 컬러로 그게 잘살수 있게 다시 한번 디자인을 받아볼게요. 그 디자인을 다시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색감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게 그게 흑백이었거든요. 네, 그랬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컬러에서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었냐. 내부 그 실내가? 실내가 아니고 뭐지? 내지가. 네, 이랬습니다. 아, 표지 겉에 띠. 아, 표지도 수투에 보면 수투를 이렇게 책상에 꽂았을 때는 우리가 앞에 되게 멋있는 붉은색, 녹색 띠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띠가 책을 꽂았을 때는 안 보이게 앞면에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꽂았을 때 옆에도 보이면 더 예쁘겠다 해서 이렇게 옆에까지 둘러서 그 디자인도 추가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은 겉에까지 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네 권을 모두, 세 권이죠. 확 동갑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세 권을 모두 책상에 꽂았을 때 예쁘게 꽂혀 있는 띠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띠가 없는 수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판으로 나간 딱 2,000명이에요. 딱 2,000명만 그 띠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잘 간직하고 계세요. 나중에 선생님 꼭 이벤트 할게요. 처음 이거 수투 컨택트 사신 분들, 띠 없는 수투 컨택트 모집 모이세요.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 그치? 예, 잘 갖고 계세요. 그게 선생님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고민하고 하는 결과물들로 조교들이 미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예요. 뭐 어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렇지. 근데 완성이 어디 있겠어?
오늘 노력해서 내일을 바꾸면 난 아직도 미완성인데? 라는 생각으로 매일 살거든요. 그게 이제 선생님의, 진절이 일진에 지금 조교가 고개를 흔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마무리 주제는 탈피였어요. 탈피합시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